덕희의 라이브 카페. 아우, 이분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바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덕희 씨 모셔볼게요. 가수 김덕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저 벌써 한 달 됐네요. 근데 아니 저희가 네. 더운 날씨랑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덕희 씨는 이 무더위를 비켜. 피디피 맡아놨습니다. 힐링에 관한 거. 아직 뭐 플레이 시킬래요? 덕희가 이사했죠? 예, 해놨습니다. 예. 아, 덕희가. 아, 예. 아니 요즘 힐링의 바람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소식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아, 제가 1월 달에 온라인 상에 발표를 했는데 아우 좀 딱 16일짜로다가 네. 아우 노래방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네. 너무 행복해요. 자, 여러분 덕희 씨 힐링이 바람이 노래방 기계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예. 노래방 가시면 의무적으로 힐링의 바람 한 곡씩 꼭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질투해서 응원해 주신 결과 네, 또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군데 다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죠. 뭐 태진, 금영, 엘투 세 군데 몇 개 엘투라고 돼 있나요? 엘투라고 돼 안에 그거 엘파인 거. 덕희 씨, 그럼에도 이렇게 형정을 좀 잘 아니 안생이 쓰는 게 엘파예요. 활기차게 여름에 뭔가 일을 하시려면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잘 먹어요. 엘파는 들고 가야 돼요. 저기 업데이트 하러. 예. 전보. 내장까지 해서. 예. 아니 제가 서울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활동한 내려왔는데 네. 진짜 저는 그 피곤할 때 이 네, 네, 네. 해산물이 잘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활동 왔다 열심히 그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어요. 네, 네, 네. 거기 달려가서 네. 전복 만 원이면 네 마리죠. 조그만 거 네, 괜찮아. 네, 네. 밥 한 끼 먹고 사 먹는 것도 그게 낫더라고요. 여행가가. 덕희 씨 우리 삼천포에 가면 또 용궁 수산시장이 있고 마산에 가도 우리 또 어시장이 있으니까 그치. 노량진 가지 마시고 서울 있을 때 보면. 네네네. 제가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그 두 군데를 가주시기를.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어머님들께서 또 우리 작가님들 힐링의 바람 불러주시지 않을까. 네, 내가 이렇게 눈동정을 한다. 연민 씨가 힐링의 바람이다. 연민 씨가 저기 힐링의 바람 띄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찌릿찌릿찌릿. 자, 덥고. 입맛 없을 때 나는 이것을 먹고 있다. 이런 이제 뭐 본인만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샵 23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덕희 씨 노래 네. 들려주셔야죠. 아, 그럼 오늘 오랜만에 힐링의 바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갑니다. 네. 네. 세상 사프지 않아